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여를입니다. 노명선 이왕규 지음 제5판 형사소송법 제196페이지. 그럼 하자 2번 피의자 소개 요건. 사마여를 TV 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구속 이유. 구속의 요건으로 1번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항 형사소송법 제70조 각호, 즉 일정한 주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 방가로 2번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방가로 3번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을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체포의 경우도 그 이유로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을 요하고 있다. 그러나 구속 이유 중 1번 일정한 주거의 유무는 체포의 이유에서 제외되고, 2번, 3번 체포의 적극적인 이유로서가 아닌 필요성이 논하진다는 점에서 구속과 다르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면 범죄 혐의를 말하는 것이지만, 197페이지에 통상 체포와 달리 구속기간이 장기간이므로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유리한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혐의는 수사기관의 단순한 주관적 혐의로 속하지 않고 증거 자료에 의한 객관적 합리적 혐의여야 한다. 양가립은 일정한 주거의 부정. 일정한 주소와 거소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 데는 일반적으로 도망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법률상 수정하는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주거의 의무는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가족은 일정한 주거에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 현장을 전전하면서 일방적인 연락만 하는 정도라면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해야 한다. 검사가 이를 어느 정도 입증할 것인가? 즉, 피해자가 주거나 성명을 못 빼더라도 전산조회나 주민조회 결과에 의하여 주거를 알수 있을 때에는 문제가 없으나, 충분한 수사를 하여도 주거를 알수 없을 때에는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고, 한편 자신의 주거나 성명을 못 빼는 것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양가로 3번의 증거인멸의 염려. 증거인멸의 대상은 영장범죄 사실 하나고, 범행의 원인, 동기 등 정상의 관한 사항은 형의 양정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양형 사정을 동그라미 1번에 범인에 관한 사정, 2번 범죄 사실에 관한 사정, 3번 범죄 후의 사정을 대별하여, 2번에 범죄 사실에 관한 사정은 법정형의 폭이 큰 반면 범죄의 경중, 태양, 범죄 주관적 의도 등은 그 양을 정하는 데그 영향을 미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 증거인멸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증거인멸의 방법은 묻지 않는다. 피의자가 1번에 증거를 멸실하거나 변경, 도주, 은폐 또는 위조하거나 공범, 증인 또는 감정인, 기타 중요한 참고인 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등으로 수사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을 요한다. 다만 증언 거절권이 있는 자에게 증언하지 않도록 부탁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할수 있다.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은 구속 사유로 삼는 것은 피의자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이고, 198페이지. 혐의 사실의 경중에 따른 구속 사유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주장도 있다. 증거인멸 우려의 사유를 판단하는 요소로서 범죄 사실의 경중을 감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단순히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재판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양가 4번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피의자와 수사기관에 대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1번의 생활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2번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3번의 기타 사유 등을 이유로 변화할 수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1과 관련하여 가족관계, 연령, 직업, 경력, 주거, 신병 인수 등의 재반 사정, 2번에 관해서는 당해 사건의 경중, 전과 전력, 여지, 과거의 도주행위, 범죄 조직력 등의 재반 사정, 3회 관련해서는 목격권 행사, 신상관계 등의 미리 확인된 재반 사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되는 선고형이 높은 경우 그것 자체만으로 도주의 우려가 공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예상되는 선고형이 높아지면 질수록 다른 사정을 고려하는 정도는 적어질 것이다. 도망의 우려는 이러한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해야 한다.
중범죄의 재범이 없으니 구속사유가 될 수 있는가? 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 A는 이를 규정하고 있고 중범죄의 종류는 몇 차례 개정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도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법정하였다. 체포의 적법성과 구속영장 발부의 관계, 체포 과정에서의 불법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계약할 수 있는가? 불법 체포 후의 자백에 대해서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이나 자백 배제 법칙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데에는 의미 없다.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는 자백 이외의 증거가 불가하다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계약하면 족하다. 그러나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 등 체포 과정에서의 불법을 이유로 영장을 계약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적법한 체포를 전제로 하는 체포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체포하지 않고 사전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문헌상 구속 요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체포의 적법성은 구속 영장 청구의 요건이 아니다. 199페이지 2번의 구속의 필요성. 구속의 이유가 존재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구속의 이유와 필요는 관념적으로는 구별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실제적으로 구속의 이유는 있으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적일 것이다. 여기서 필요성은 체포의 필요성과는 다른 개념으로 필요성, 필요성을 의미한다. 즉, 구속의 이유가 경미한 경우에 구속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로서 1번에 주소 불명이더라도 범죄가 경미한 경우, 2번에 죄전인멸 우려가 있더라도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경우, 3번에 신변보증서 등이 제출된 경우 등일 것이다. 이상의 구속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정된다.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되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라면 소년의 인격, 성향, 범행의 동기,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구속하지 않으며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해석된다. 3번의 구속영장의 청구, 양가를 받은 청구권자, 구속영장의 청구권자는 검사뿐이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속의 신체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함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보편적인 입법매라고 할 수 있다. 검사는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고려하지 않도록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수사 서류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대면 조사하기 위하여 사법경찰 관리에게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할 것을 명하는 것은 적법하고 타당한 수사지휘 활동에 해당한다. 수사지휘를 받은 사법경찰 관련은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판례는 검사의 인치명령은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장소가 임의적으로 변경되는 점, 피의자의 신속한 법관 대면권 신청이 보장될 우려가 있는 점, 나아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 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하나여 사법경찰 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소해야 한다고 한다. 200페이지에 공판 단계에서는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를 요하지 않는다. 양가로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서의 작성, 구속영장의 청구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의하고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를 청구한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동그라미 이번에 피의자의 성명,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의 변호인의 성명, 3번의 죄명 및 범죄 사실 요지, 4번의 7일이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추진의 사유, 동그라미 5번의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추진의 사유, 동그라미 6번의 인치 구금할 장소, 동그라미 7번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동그라미 8번의 피의자의 체포 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 동그라미 9번의 체포 통지 상대방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 날이 난다. 실무상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란 도중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작성하고 있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1번의 피의자의 변명, 2번의 범죄 혐의가 인용되는 이유 등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속이 필요한 사유란에 첨부기록 땡땡 페이지 수사보고 기재
참고라고 기재할 수도 있다. 네, 좀 빠르게 봤는데요. 결론은 피의자 구속의 요건으로 구속의 요건, 체포의 경우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